안녕하세요. 생명대 건강학과 후배 여러분,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의학번 졸업생인 윤성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광경영학과 공인의학번 김정임입니다. 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후배분들과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예, 우선 후배분들에게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집.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 바로 이제 삼시세끼 TVN에서 방영되었던 삼시세끼 삼촌편 촬영지거든요. 이제 뭐 염정아, 박소담, 윤세아가 여기 이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촬영했던 촬영 장소거든요. 에, 촬영 장소기도 하지만 저희의 소중한 집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놀라셨죠? 집이라고 하니까.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집이고요. 5대째 대대손손 물려받은 그런 집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일생 동안 살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난 그런 고향 같은 집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저희 가족이 이제 3년 전에 이곳에 귀농하게 됐는데, 귀농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여행 다니는 걸참 좋아했어요. 연애할 때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쁜 곳들 보면은 아, 우리도 나중에 이런 좋은 경치 좋은 곳에 이제 땅을 사서 이쁘게 꾸미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관광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항상 연애하면서도 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3년 전에, 4년 전에 이제 TVN 삼시세끼 촬영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때마침 그때 이제 귀농을 하게 돼서 이제 이곳에서 밭에는 이제 이쁜 경관작물들을 심어서 봄에는 뭐 청보리, 유채, 작약꽃 등도 심고, 여름에는 해바라기도 심고, 가을에는 이제 메밀, 붉은 메밀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쁜 경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뭐 커피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숙박, 이제 독채 펜션 두 동을 줘서 이제 숙박도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네, 저희가 산촌 생활을 하면서 즐겨 먹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 다 됐고, 이제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메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마솥 닭볶음탕입니다. 이제 불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가마솥도 맨질맨질하게 이쁘죠?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산촌에서 살다 보면은 진짜 이 나무만 있으면은 하루 삼시세끼가 다 가능해요. 이제 나무를 이렇게 모닥불 피워서 요리해 먹으면은 정말 맛있어요. 이 가마솥 하나를 가지고 저희 이제 가족들 모이면은 이제 부침개부터 이렇게 닭볶음탕도 해 먹고, 곱창 있죠? 곱창볶음. 아, 곱창볶음 여기에서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이렇게 잘 익네. 또 하나의 술안주가 된다.
요리를 하는 동안 애들은 눈놀이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네요 지금. 엄마 눈 잘해. 하트 만들어봐 하트. 에이. 빼야겠다.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진짜 맛있다. 소금 감자야? 빨간 감자. 빨간 감자.